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코엠 뉴스입니다. 미국 해군이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를 북한과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 배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CNN은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새로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미 해군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 SBX-1을 이동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X-1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대형 시추선 크기의 선박 위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설치한 탐지 시설입니다. CNN은 SBX-1의 이동 배치는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올리는 데 따른 미국 해군의 첫 대응 조처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자 하와이에 있던 SBX-1을 필리핀 인근 해역으로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 SBX-1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